난 원래 서투른 편이라서 따라가기에도 좀 벅차서 꼭꼭 숨어버리는 편이라서 네가 보기엔 좀 답답할 수도 있어. 난 원래 겪어야만 믿는 편이라 인간하면 변치 않는 새 고집이라 한 번 푹 빠지면 난 그것뿐이라 네가 보기엔 좀 답답할 수도 있어. 이런 나지만 사랑해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. 네가 내 곁에 있을 땐 그걸 몰랐는데 뒤늦게 빠지고 말았단 말야. 이런 나지만 사랑해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. 이제와 모든 게 까매지고 너만 보여 이게 꽤 오래도록 간단 말야. 식사 후엔 동네 한 바퀴를 걷고 걷고 나면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샤워 후엔 내 하루가 시작돼. 근데 요즘엔 일어나면 네 생각이고 식사하다 말고도 난 네 생각이고 일을 하다가 또 방심하면 네 생각이고 그러다가 보면 하루가 또 훌쩍 가. 이런 나지만 사랑해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. 네가 날 사랑한다 할 때는 몰랐는데 뒤늦게 빠지고 말았단 말야. 이런 나지만 사랑해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. 이제와 모든 게 까매지고 너만 보여 이게 꽤 오래도록 간단 말야. 이제 너만 생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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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생각해 이제 너만 생각해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찬열입니다. 제가 취향저격 그녀 마지막 OST 주제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, 우리 취향저격 그녀 시즌3 그리고 우리 지찬열과 저 찬열의 미니멀 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